네, 이번에 험버커 두 개가 장착돼 있습니다. 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네, 버시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조금 딜레이가 걸리긴 걸리는데. 네, 그렇죠. 네. 얘가 지금 뭐라는 거지? 약간 네. 이 생각을 하게 되죠. 틀린 말은 아닌데. 네, 지금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저희 레코딩 타임즈의 오프닝 멘트죠. 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참 바람직한 현상이죠, 방구석 뮤지션. 네, 그렇습니다. 나오시면 안 됩니다. 네, 요즘 같은 주세요. 시기에는 네 방구석 뮤지션이 스스로 되어야 하는 그런 네.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좋은 기타 사시고 좋은 레코딩 장비 좀 구하셔갖고 집에서 그렇습니다. 재밌게 놀 수 있는 네, 그런 뭐, 셋업을 구축하시고요. 민우 씨는 뭐 워낙 작업실에서 작업하고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죠. 저는 그냥 있는데. 네 애초에 자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직종이죠. 우리 네. 은총군은 저도 뭐 작업실에 있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리를 두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방송 찍고 이러니까 여기는 꽤나 고립된 사회라고 할 수 있죠. 뭐 움직이는 동선이 다 거기서 거기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일단 라이브는 스탑이 된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어디를 뭐 밖에 나가서 사람 많이 몰린 데서 놀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싫어하죠 어, 일단 어. 싫어해. 네, 이누 형이랑 저랑 만약에 간다 한들 이제 뭐 맛 좋고 조용한 맞아요 이런 데 있으면 좋은데 거의 뭐 무슨 그리고 둘 다 이제 웬만하면 차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애초에 뭐 접촉자가 없어. 그렇습니다. 대중교통도 이용 안 하고 접촉자가 있으면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불편하니까 네. 일단. 그래서 지금 이 시국에는 다 같이 우리 방구석 뮤지션이 되어서 이렇게 현명하게 버텨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아재 2202A입니다. 2202A. 지난 시간에 2204B를 했잖아요. 예. 이 B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무래도 2204B가 블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모델명 플레임을 찾아보니까 2204B-BK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뒤에 BK는 블랙 색상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앞에 B는 P카드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P카드 블랙의 블랙 색상의 기타다. 이건 P카드가 애쉬다. 아 망했네. 그러니까 이거는 바디가 애쉬인데 또 A가 붙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뭐 뒤에 올릴 거면은 바디만 올리든가 아니면 순서대로 바디 탑 다 올리든가 뭐는 하드웨어래 그러니까, 뭐는 바디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얘네들이 똑똑할 거라고 착각하면서 한 걸 수도 있어. 얘네들도 그냥, 맞아. 그냥 대충 생각하는데 뭐 뭔데 이번에 애쉬 그럼 A 해 뭐 괜찮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 그렇게 사람들만 네. 알아듣기 네. 쉽게 그냥 A니까 애쉬야 이렇게 그냥 실어서 보낸 건데 그렇죠. 저희가 너무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재 2202A는 애쉬인 걸로 일단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뒤에 네. 이제 E가 들어가니까 이건 험버커 두 개겠죠. 네. 험버커 두 개는 다이나믹스 10. 네. 자 그러면 스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99만 9천원. 아무래도 애쉬다 보니까 조금 가격이 한 10만원 정도 더 붙었어요. 저도 애쉬 남은 거예요. 엄청 가볍죠.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07kg. 아주 가볍습니다. 좋아요. 일반적인 다른 지금 저희가 했었던 엘더 모델들에 비해서 한 200g 정도가 예. 더 빠져 있는 무게고요. 두께는 43mm, 12프렛 뒤뚤레는 76mm이고 피카드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바디에 애쉬 4개는 아재 오벌 로스티드 메이플 네. CCM 내기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넥클이 나왔습니다. 네, 헤드머신은 그것도 매그넘 락. 락. 네. 매그넘 락 머신 헤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컷 말고는 다 똑같네요. 네. 오일 본넛이고요. 네. 42mm고요. 로스티드 메이플 지판에 네, 야광 인레이 위쪽에 있고 네, 다리 인레이 가운데 있고요. 지폭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2 점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 프리스티지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네. 적용이 된 트리트먼트? 모델입니다. 요거 양쪽에 이 트리트먼트에서 네. 그리고 세이머 덩컨의 하이페리온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건 다이나믹스 10으로 진행이 됩니다. 원 볼륨 원토닉 5 AP가 셀렉터고요. 고도의 T180이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다이나믹스 10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네.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게 기본적인 상태고요. 뭐 이거 사시는 분들은 좋죠. 뭐 제가 힘들지. 사시는 분들은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스탠다드 모드에서는 1단부터 났을 때 1단 브릿지 험버커고요. 그리고 2단이 아우터 양쪽의 아우터입니다. 그리고 3단이 쌍험이 돼요. 네. 그 다음에 4단이 이너 양쪽의 이너 네. 그 다음에 5단이 넥쪽 험버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탭 모드를 하게 되면 이제 파워 탭으로 힘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1단을 놓게 되면 1단은 브릿지 험버커인데 파워 탭 모드의 험버커가 되고요. 힘 빠진 네, 힘 빠진 험버커. 그 다음에 2단 놓으면은 브릿지의 아우터
하나만 들어오게 하나 됩니다. 그리고 3단은 힘 빠진 쌍엄. 네. 4단은 이제 넥 쪽의 이너. 네, 넥 쪽 이너 하나. 그 다음에 5단은 힘 빠진 넥컴. 네.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구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겹치는 게 없어요. 다이나믹스 나이노 요 1단이 겹치죠. 네. 올리면은 올리시면 힘이 없어졌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네. 될 것 같네요. 길게 하십니까? 네. 요거는 불안하십니까? 네. 10이잖아요. 네. 뭐 하는 김에 아까 뭐 빠꼬미 썰라고 하니까 안 되더만. 빠꼬미는 안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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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참 좋네요. 2단 좋아요. 자, 너무 좋다 이거. 쌍엄. 확실히 믹스 9이랑 믹스 10은 기조 자체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좀 밸런스가 갑자기 확 튀네요. 그렇습니다. 어우 이제 반 들었어? 근데 마샬로 할 때는 이렇게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노말 모드에서 듣고 1단에서 노말 모드 듣고 다이나믹 10 모드 듣고 2단에서 노말로 바로 그렇게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자, 재밌겠네요. 지금 마샬은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칠 때는 노말 모드로 치고 두 번째 칠 때는 바로 1단에서 그 다음에 2단에서 네. 이렇게 10 모드 하고 자, 가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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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나믹스 10. 네.
이렇게 비교하니까 또 의미가 있네요. 네. 2단의 노말. 노말 모드. 이거 밸런스가 좋은데 다이나믹 스탠을 키면. 네. 어우 좀 깡글깡글해졌죠. 자. 그렇습니다. 오, 그러네요. 3단. 3단. 쌍음이죠. 네. 다이나믹 텐. 힘 빠진 쌍음. 역시 좀 좀 아샬이랑 궁합이 좀 더 좋은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3단. 아, 이너 두 개죠. 이너 두 개. 이 소리도 괜찮은데. 네. 이번엔 넥 쪽 이너 하나. 네. 네. 아, 조금 더 빠지죠. 네. 한 칸씩 다 낮은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넥 컴버커. 이제 힘 빠진 넥 컴버커. 힘이 빠졌다고 하는데 뭐 힘이 완전 빠졌다는 느낌보다 그냥 색이 달라진 느낌. 네, 그냥 그러니까 가벼워 좀 라이트한 네. 느낌이 좀 네. 드는 사운드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10개 다 들어가서 메이킹 해볼게요. 팬더. 네. 네. 아이고 멋있다. 쳤다고 춘이 나가버렸죠? 자, 편집이 됐죠? 자, 이제 나이게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마샬 게인까지 이렇게 들어봤어요. 짱짱하게 나오네요. 역시 네. 쌍홈이 마샬 게인에서 이제 또 그 발군의 네, 실력을 또 보여줍니다. 자 그럼 바로 또 멋진 연주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또 충분히 사운드를 들어봤고요. 역시 다이내믹스 9과 10은 아무래도 기조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건 이제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험험이 사운드가 좀 덜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오히려 그 다이나믹스 10이라서 하나가 더 많잖아요, 사운드가. 예. 이거를 10모드에서 하다 보면은 굉장히 라이트한 해프톤들도 많이 찾으실 수가 있으니까 예. 험험이라서 무거운 사운드밖에 없을 거라는 선입견은 뭐 더 이상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게 202A죠. 네. A가 어드밴스드의 A입니다. 네, 어드밴스드의 A. 알겠습니다. 진일보된 기타. 네. 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재즈 크로스 메탈. 그러니까 재즈부터 메탈까지 JCM. 아, JCM. 그 저 JCM이 아니고. 네. 뭐 JCM도 상징하고. 네. 재즈 크로스 메탈.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무게는 가볍고 소리는 무겁다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네. 네. 굉장히 가벼운 무게인데 정말 묵직한 그런 사운드의 그 톤들을 아주 잘 뽑아내주고요. 무가소무. 무게는 가볍지만 소리는 무겁다. 무가소무. 이것도 뭘 자꾸 이렇게 줄였어. 진짜 별다줄. 네, 별다줄 뭔지 아시죠? 별다줄. 네, 별걸다줄. 별걸다줄. 자, 몇 대 몇 대 몇? 뭐 일어나는 건 예정돼 있고요. 네, 9995 나왔습니다. 아주 202A. 이것도 자, 일어나지 말고 네. 좀 헤이더 살짝 옮겨보자. 할까? 이걸 뭐 일어났다고 뭐 그걸 자, 뭐 유튜브 뭐 구독하고 네, 구독하고 좋아요 하면은 막 저희한테 막 뭐 도움도 좀 되고. 별풍선 좀 짜주세요. 이게 뭐 별풍선 저거 우리 슈퍼챗 우리 그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가시죠 이제 진짜.